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기가 수성한 사람들은 1분만 보면 딱 아,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 뭔지를 바로 알아차린대. 그냥 예를 들면 누구 수보리 존자 같은 분이 딱 부처님의 무설 법문, 말하지 않고 하는 법문을 딱 알아차리고는 희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보리 존자가 나는 부처님의 무설 법문을 알아차렸지만 우리 다른 대중들 중에는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